천안을 대표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관광 명소 중 가장 상징적인 공간, 천안 일경 천안 삼거리입니다. 예로부터 삼남의 분기점으로 능소와 박현수의 사랑 이야기, 흥타령 노래, 능수버들 등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고 만남과 화합의 명소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삼거리 공원. 그러나 대규모 행사를 위한 텅 빈 공간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남겨져 지역 대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 1968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공원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녹지율이 6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휴식과 행복을 위한 진정한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총 면적 19만 2,169제곱미터 중 나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75%에 달하는 천안 삼거리 공원. 설문조사에서도 87%의 높은 방문률에도 불구 그중 53%는 흥타령 춤축제 등 연중 5일여밖에 되지 않는 일회성 행사를 위해 찾았을 만큼 활용도가 낮습니다. 또 개선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거리가 멀고 특색이 없다는 의견이 높아 주민들 요구에 부합하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제 기존 공원의 한계 극복을 위한 변화의 바람이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삼남의 길목으로 화합과 소통의 장이었던 천안 삼거리. 그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 천안 삼거리 공원이 진정한 천안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2015년 스토리텔링 공모를 시작으로 28회의 선진공원 견학과 16번의 자문회의 및 설명회를 거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0년 새로운 삼거리 공원이 탄생합니다. 공원의 원형을 최대한 살려 기존 시설의 훼손을 최소화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고 천안 삼거리의 역사적 입지를 표현한 세 개의 길과 그 길을 아우르는 테마 공간에 천안 삼거리의 의미를 담을 예정입니다. 각 공간은 만남과 소통, 사랑과 인연, 휴식과 재충전, 풍요와 행복을 주제로 삼거리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텔링과 문화시설의 조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삼남길 중 하나인 한양길은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이자 과거 급제 후 근위 환양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길, 한양길. 공원 입구에 4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흥타령춤을 형상화한 흥타령 분수대, 어린이들을 위한 퐁당퐁당 실개울, 능수버들 및 수변 쉼터, 천안 이야기벽 등이 조성됩니다. 능소와 박현수의 이야기가 담긴 사랑의 공간, 호남길. 그 특색을 살려 연인들이 천안 삼거리에서 만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사랑을 약속하는 프로포즈 공간, 사랑이 이루어지는 성혼의 정원과 수변 스탠드 등 사랑의 시작부터 완성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풍요와 행복을 주제로 한 영남길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공간인데요. 박현수와 어사 박문수의 과거 급제 기운을 받아 모든 이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기원의 언덕, 가족 단위의 숲속 자연 놀이터, 미니 동물원, 야생초 화원 등 풍요의 공간과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수업, 작가 정원 등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길을 어우르는 열린 공간 어울림터, 삼거리의 옛 모습을 되살린 삼거리 주막인 삼기원, 화합의 장소인 버들 공연장과 도깨비 장터, 삼기재 둘레길의 천안 이야기길, 민간 제안 개발 중인 청룡공원과 삼거리와 연결되는 하늘버들교, 만남과 화합, 소통의 의미가 강조된 문화공간으로 꾸미겠습니다. 또 어울림터 중앙에 들어설 가칭 버들타워는 천안 삼거리의 상징 능수버들을 상징화하여 삼거리 안팎에서 조망되는 조형 건축물로 만남의 장소, 휴식의 장소로 전시, 체험 공간 및 카페, 전망대 등의 기능에 다목적 시설로 조성해
시비 없이 민자 사업으로 별도 공모 사업을 통하여 천안 삼거리 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생태형 휴식 공간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천안 대표 수종인 버드나무 숲을 확장하고 다섯 개 테마 숲과 테마길을 추가 조성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도심 속 명품 휴식처로 만들겠습니다. 공원 조성과 함께 사라진 기존 주차 공간은 지하화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공원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은 물론이고 녹지가 풍부한 명품 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총 사업비 594억 원 중 지하주차장 국비 신청 120억 원, 가칭 버들타워 민자유치 95억 원, 토지보상비 등 95억 원 등 310억 원을 제외한 순수 공원 조성비는 284억 원이 예상됩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쉼터. 천안을 대표할 새로운 천안 삼거리 공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